안녕하세요. 믹스집밥입니다. 오늘은 묵밥을 맛있고 시원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육수를 낼게요. 이 물 1.5L에 멸치 바싹 말린 거를 이렇게 좀 한 줌을 넣어주겠습니다. 이거는 다시마 한 조각이에요. 이건 이제 표고버섯 두 개인데 말린 거 넣어도 되고 센 거 넣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두 개만 넣어주겠습니다. 이게 뿌리 부분도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15분 펄펄 끓여주겠습니다. 이제 육수가 끓일 동안 야채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건 오이를 좀 썰어줄게요. 당근을 조금만 넣어주겠습니다. 깻잎 3장만 넣어주겠습니다. 상추예요. 이건 이제 풋고추인데 풋고추가 너무 커서 이제 반 개만 넣어주겠습니다. 들어갈 야채는 이렇게 썰어놨습니다. 도토리묵은 도토리묵 가루로 제가 직접 썼습니다. 이제 좀 잘라줄게요. 이렇게 묵은 이렇게 썰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5분만 펄펄 끓여주시면은 건더기를 건져내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건더기를 건져내시고 육수를 시원하게 이제 식혀주겠습니다. 이제 간장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진간장이에요. 육수를 넣어줄게요. 마늘입니다. 마늘 조금만 넣어줄게요. 고춧가루 반 수저입니다. 깨소금 조금 넣어줄게요. 설탕입니다. 청양고추를 매콤하게 하나만 썰어 넣어주겠습니다. 씨까지 그냥 넣어줄게요. 이거는 대파 조그만 건데 대파를 넣어도 되고 쪽파를 넣어도 되고 그냥 집에 있는 거 넣으시면 되겠어요. 송송 썰어주겠습니다. 여기 이제 참기름을 조금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장을 준비해놨어요. 이제 육수를 시원하게 식혀줬는데 여기다 이제 양념을 좀 맛있게 해주겠습니다. 진간장을 두 수저만 넣겠습니다. 소금을 좀 넣을게요. 이제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겠습니다. 설탕입니다. 식초 한 수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육수는 준비되었고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썰어놓은 묵에 야채를 올려놓을게요. 육수 식혀준 육수를 넣어주겠습니다. 시원한 얼음을 넣어주겠습니다. 네, 김가루를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간장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여기다 밥을 넣고 말아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묵밥이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